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봤을 때는 행복이라는 걸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언니는 결혼을 하면서 신랑하고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마음을 놓고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소리는 무능력한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능력해서 그냥 언니한테 아예 제로로 월급을 안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풍족해서 남들보다 막 언니를 집에다가 앉혀놓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닌 걸로 들어와요. 그냥 그냥 목까지 찰 만큼의 까딱까딱하게 그렇게 벌어다 주시는 것 같아. 신랑이 막 그렇게 냉정한 걸로 들어오지도 않고, 막 못된 걸로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정말 착한 거는 맞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 착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바깥에 가서 쓸모가 없어. 그거는 유도리가 없고, 재미없는 사람하고 언니가 지금까지 사셨나 봐. 근데 애들 보는 낙으로 살았지, 신랑 보고 사는 낙으로 살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신랑이 무슨 돌아다니는 일을 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안에 있는 걸로 보이지를 않아? 아니, 그냥 사무직이에요. 사무직이에요. 그러면 사무직을 전혀 재미를 못 느끼는 거야?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일에 성실한 편이라서. 그냥 열심히 해요. 참, 그러면 용하네. 그 말은 이 사주가 바깥을 돌아다니는 사주예요. 바깥에 동남서북으로 돌아다니면서 아마 사라라는 직업인데, 이 사주가 갈록을 안 먹고 살면은, 갈록을 만약에 안 먹고 살고 있다면 그냥 일반직으로 아마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뭐가 맞아? 그냥 일반직. 차라리 공무원직을 했으면 좋았으련 말 그러지를 못했는데, 어느 누가 언니네 집에 갈록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 작은 애가 이제 공부해서 뭐 공무원을 지금 공무원 간 그것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공서나 뭐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그런 거예요. 거는 아니고 아직 학생이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쪽 진로도 항상 열어놓고. 열어놓고.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생각만이야. 생각만이에요. 왜 생각만이냐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가 들어와야 되는데, 책에 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엄마 눈에는 하고 있어. 근데 머릿속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흘러버려요. 그런 그러고 거죠. 있다고.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침대에서 누워 있는 게더 많다. 그러고 있어, 지금. 맞아요. 그 아이가 지금 엄마는 기대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엄마 기대치에 보이는 거를 해주려고 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이빠이 받아서, 머리를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래요. 맞아요. 그리고 성격이 너무나도 지금 난폭해져 있고, 짜증이 너무나도 이빠이 나져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고, 엄마 시선과 아버지 시선에 그 아이가 숨이 막혀서 죽어버릴 것 같대요. 보이지 않는 이 집안의 공기가 나한테만 폭착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에, 너무나도 숨이 막히고, 언니가 공부를 잘하나 봐. 아니에요. 근데 왜이 말을 하냐면, 이 아이가 왜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왜 들고 있는 거야? 그 저도 그게 이상해요.
응? 저도 그게 이상하다고요. 이 아이가 지금 매일같이 엄마한테 짜증이. 응? 맞아요. 짜증해. 나는 부부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어.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응? 그게 응. 이해가 안 되는 게 둘 다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걔네 둘을 위해서 이렇게 다 뭐든지 다 중심에 걔네들을. 근데 그게 이상하게 걔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못해준 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이지?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네. 한 번에 슬럼프가 왔다. 네. 한 번에 슬럼프가 왔고, 네. 학교에서 네. 아이들과 네. 적응을 못해서 네. 학교를 가기 싫다.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엄마는 그걸 무시하고 이 아이한테 네. 가라고, 어? 가라고. 네. 이 아이의 마음을 전혀 이해해주지를 않고,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네. 학교 애들이 다 그렇지. 네. 너가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는 게 네가 잘못이잖아. 네. 이 아이가 엄마가 나한테 상처를 줬대. 아, 어? 네. 그러면서 엄마의 원망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한테 지금 공무원을 하라고 엄마는,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어도 네, 네. 자꾸 시험을 봐서 우리나라에는 갈록을 먹어야지. 안정적인 직업을 해야지 여기에서 버틸 수 있다. 엄마는 자꾸 그거를 이 아이한테 세뇌를 시켜버리잖아. 어? 아니에요? 그렇긴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좀 네. 그랬었는데 처음에 그랬던 게 엄마 있잖아. 굳이 지금은 그렇게 아니? 왜 이 말을 하냐면 처음에 엄마가 이 아이한테 상처를 준 거는 그 아이가 내가 힘들었을 때 보듬어 줬더라면 응? 그걸 지워버렸을 텐데 이 마음속에 그 상처가 자기한테 너무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자리를 잡다 보니까 내 엄마는 나를 미워하나 봐. 나를 싫어하나 봐. 그런 마음속에 너무나도 이게 머릿속에 세뇌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만 보이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떨고 있어요. 어? 그러면 엄마가 말 한마디를 하면 마음속에 있는 게 아직까지 응어리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 엄마 말이 자기한테는 짜증으로 들어와. 어? 또 나한테 잔소리 하나 보다. 또 나한테 뭐라고 하나 보다. 어? 그런 걸로밖에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미 중학교 때 공부의 끈은 이미 내려놨어요. 어? 근데 지금 할게 딱히. 어린 아이가 뭘 할 게 있어야지 뭐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아니대. 근데 내 책임감이 큰 아이다 보니까 일단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는 해. 근데 한쪽으로 들어오고 한쪽으로 흘러가. 전혀 내 머릿속에는 백지가 돼 있어요. 어? 그거를 엄마가 먼저 보듬어주고 타일러주고 안아줬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슬럼프가 오지 않았을까? 안 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 아이가 21살, 25살에 또 한 번의 고비가 온대요. 응? 또 한 번의 고비가 온대. 그때까지 이 아이가 내 진로를 선택을 조금 못 하더라도 그냥 엄마가 그냥 뭐라고 그러지 말고 자꾸 타일러 주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거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아이한테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고 나면 27살 정도 됐을 때에는 이 아이가 자리를 분명히 잡을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에는 이 아이가 분명히 마음을 못 잡을 일이 뚜렷하게 있다. 지금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는 펜을 붙잡고 갈록을 먹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 그러지 않으면 내 자리에 뿌리를 제대로 안치지를 못해요. 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케이? 네, 네. 알 것 같아요? 예, 예. 또? 근데 일단은 고등학생이니까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그걸 무난히 잘 갈 수 있을지. 대학교를? 네. 지금. 나한테 근데... 대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응? 그래요? 응. 이 아이가 네. 뭘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냥.
그냥 뭐 진짜 그냥 가야 된다라고 생각만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잘못하다가는 대학교를 가서 그냥 졸업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공부의 재미를 전혀 못 느껴.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고 맞아. 말을 해줘야지. 그 아이를 강제적으로 대학교를 보내서 만약에 대학교를 보내서 갔어. 우여곡절 끝에 갔어. 갔는데 이 아이가 끝까지 졸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물음표를 단다는 거는 중간에 분명히 포기를 할 일이 있어. 근데 차라리 내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갈 것 같으면 그냥 아예 포기를 하고 딴 거를 그냥 다른 길로 빨리 빼서 이 아이가 사회에 빨리 적응을 해서 재미를 붙여줘서 빨리 나가는 게 좋은데 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대학교를 보낸다는 거는 나는 모험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그렇게 들어와요. 내 점사로는. 다른 거를 뭘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시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내가 아까 말을 해줬잖아. 근데 그거를 엄마가 극복을 시켜주면 극복을 시켜줘서 대학교를 보내면 엄마가 이 아이하고 많은 대화를 좀 해봐요. 이 아이가 전혀 엄마하고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아. 내 엄마는 그냥 나한테 짜증 부리는 엄마고 나한테 혼내는 엄마고 나한테 공부를 하라고만 강요하는 내 엄마야. 그러니까 너무 그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거기에서도 적응을 못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분명히 나 학교 가기 싫다라는 소리가 나왔을 텐데. 네, 맞아요. 분명히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 나 학교가 가기 싫어. 학교가 가기 싫어. 엄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그냥 나 검정고시 보면 안 돼. 그 말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아마 엄마가 빨리 이 아이를 캐치를 해서 이 아이를 좀 마음을 읽어줬으면 이 아이가 지금 엄마의 원망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엄마한테 나중에는 그냥 근심으로 들어오는 아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잘못하다가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근심으로 들어와. 왜 들어오냐면 27살까지 자리를 잘 잡고 내 진로를 잘 선택을 해줘야지 그 후에 갔을 때는 엄마한테는 근심으로 들어오는 아이가 아니 될 텐데 잘못하다간 엄마는 잘못하다간 진짜로 계속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집 같은 데를 자꾸 찾으러 다닐 일이 분명히 있대.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잘 잡아줘야지만이 이 아이가 대학교에 가서 졸업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래. 그러고 이제 지가 검정고시 얘기도 했었고 자퇴 얘기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꿈 너 하고 싶은데 해도 된다고 그래도 또 그것도 하지도 않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자긴 전학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그리고 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화려한 거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무슨 뭐 춤이나 그런 것도 좋아해요. 뭐 이렇게 뭐 반짝반짝거리는 거나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 아이가 대학을 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예술 쪽으로 뭘 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나 봐. 근데 아빠가 그걸 반대했대요. 반대를 하지는 않았고 싫어했다고. 네네. 우리 집에선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내 부모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맞아요. 반짝거리고 화려하고 공무원이 돼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이 아이가 아직까지 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진로에 학답을 못 받았어. 선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의논공론을 해보고 많이 이 아이 선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들어줘봐. 그래서 잘만 선택을 하면 이 아이는 21살, 22살, 23살만 잘 넘기면 그래도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어.
진짜 내릴 수 있어요. 네. 오케이. 네. 네.